보좌 1번, 목칠 2번. 그럼 이런 촌에다가 프린팅 한 거예요? 700만 원. 아이 좀 계세요. 방생 수술 하면 안 되지. 이 친구가 기능을 식주를 만들었다는 데서 무슨 매력이 있는데. 네. 네, 목칠봉에 못 갑니다. 우리가 따는 크게 따지지 이렇게 붙이고 이제는 이거를 못해. 내가 보관용인 거 몇 점 없어요. 교수님, 오래 안 가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44회 한국 모델관협회 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임이사 김용주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웅 부모 선생님입니다. 김덕현 고문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명옥 고문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지희 고문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형철 고문 선생님 오셨습니다. 서한달 고문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성순 고모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현 고모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순천 고모 선생님 오셨습니다. 최현칠 고모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기록 고모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번 44회 전기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곳 금보성 마트센터의 금보성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입원된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제44회 한국모의화협회전을 국문선생님, 원로회원선생님, 그리고 회원님들과 같이 오늘 개막식을 맞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예문화의 여건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한국모의화협회는 44년을 꿋꿋하게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모의화협회로서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이 작근의 그런 형편이 조금은 뭐야 열악하고 이런 문제가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그 공예화협회는 더욱 발전하는 한국과의 대표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선생님과 원로 회원 선생님 그리고 회원님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협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전시회 때나 행사했을 때마다 연역을 한번 되새기는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7월 10일 관리위원 시민으로 구성된 한국공예화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창립기념일 9월 15일이고 초대회장으로 강창균 부모님이 취임하셨습니다. 1974년 창립전인 회원 9명이 참석하셔서 신세계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80년 금속공예, 도장공예, 목칠공예,
염지봉의 4개 국가로 구성되었습니다. 흑백 도판 도형이 발견되었습니다. 1983년 원색 도판 도형이 발견되었고 한국공예 1983이 발간되었습니다. 제1회 한국공예가 회상이 시상이 거행되었으며 목칠공예 김덕경 고문님이 수상하셨습니다. 또 고문으로 이석순, 박성삼, 황종국, 원정대, 백채원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협회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필동에 설치하였습니다. 1986년 창가 폐고를 발간하였습니다. 백태원님이 공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988년 한국공예가 협회로 기구 조직 및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사장님은 최순찬 본부님이십니다. 회원단체 회장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연공예상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공예가협회상을 제정하였습니다. 1989년 제1회 목연공예상 수상자로 강창균 현 부모님이 수상하셨습니다. 1995년 사단법인으로 체제가 개편되었습니다. 1996년 권순영, 배만실, 이문수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997년 사무실을 이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2000년 이신자 최승천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도 개설되었습니다. 2003년에 의리공예 본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한국공예가 협회전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4년 강창균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005년 최현진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006년 곽대웅, 김덕경, 김지회, 조정현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007년 박형철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젊은 작가상이 제정되어서 이동욱 회원님이 수상하셨습니다. 2008년 김병옥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009년 서한달 박숙희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013년 제1회 회원의 밤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협회지 한국공예 2014가 전용 칼라인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한중공예 초대전이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주상해 한국문화원에서 주상해 한국문화원 초대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성순, 정혜조, 한기롱님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016년 협회 사무국이 이곳 분모성안태센터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17년 원로회원회가 제정되어서 고문자 김재영, 김미옥, 서기룡, 고경순, 오순희, 용분, 정홍남 회원님이 원로회원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협회 연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자 회원님, 김미옥 회원님, 김재영 회원님, 서재영 회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오경순 회원님, 오순희 회원님. 윤준 회원님 오셨습니다. 네, 정홍남 회원님 오셨습니다. 네, 여기서 서규령 원로회원님과 윤근 회원님은 이번 지난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돼서 이번 2017년 회원의 밤에 고문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로 회원에 대해서 취재돼서 이건희 이사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희 전시회비나 그런 것들 모두 면제해드리고 원로로서의 무대를 저희가 하기로 했었고 전에 그 이사회에서 발의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로 회원들 중에서 또 이제 공헌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다시 공헌으로도 다시 추대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번에 그 원로 회원이 되신 선생님 중에서 그 이사회에서 또 시기를 해서 공헌을 하시고 또 내년에도 이제 그런 그런 저희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양공예 상시위를 통해서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4회 사단법인 한국공예화협회 협회상 젊은 작가상 심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예문화 활성화와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재단 진흥원장상과 금모성 아트센터상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수상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회 목양공예상 수상자는 금속공예본과 홍정실 회원님입니다. 제44회 사단법인 한국공예화협회 협회상 수상자로는 금속공예본과의 백한승 회원, 도장공예본과의 이상훈 회원, 옥칠공예본과의 김정호 회원, 섬유공예본과의 선정래 회원이 수상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회 사단법인 한국공예화협회전 젊은작가상 수상자는 옥칠공예본과의 김완규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정된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기능원장상으로는 금속공예본과의 신혜정 회원님이 수상하였습니다. 금보성아트상 첫 수상자는 금속공예본과의 윤경화 회원이 수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과 금모성아트센터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식 이후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행사를 마치는 대로 식사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이태네랑 국악정 식당에서 왼쪽 떡 보면 바로 첫 번째 골목이 있는데 바로 거기는 김영희 동태찜입니다. 찾기는 실격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17년 회원의 밤이 올해 12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장르마 동해안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토르에서 마찬가지로 개최됩니다. 주위에 계신 모든 회원과 공모 선생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회원 친목과 다양한 각종 시상식, 그다음 저녁 식사, 공연, 뭐 선물 추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대리인과 회원 여러분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제 2017년 제44회 한국공예화협회전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관람을 위해서 커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선생님과 원로 선생님과 또 이사장님, 부회장님들은 이 커팅, 프레임 커팅식 앞으로 금모성 아트 관장님과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